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영등포구협의회가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8일 구청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북한 이탈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모여 북한 이탈주민에게 나눠줄 김장김치를 담그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날 봉사자들이 이웃을 위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북한 이탈주민 100세대에게 전달되며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가 원래 회의를 갖고 송천 한마음의 집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19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여성단체연합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여성단체연합협의회 2015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며 올해 진행된 사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송천 한마음의 집에 200여만 원 상당의 세제와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나눔 활동도 실천해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